우리가 살아가는데 챗GPT와 인공지능 AI가 무슨 필요가 있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어디를 가도 챗GPT 인공지능 AI 이야기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불과 20년 전에 인터넷 혁명, 스마트 혁명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더니 이제는 챗GPT와 인공지능 AI가 또 한번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인기가 있는 전문직,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변호사, 판사, 검사, 또 세무사, 회계사, 교수, 뭐 이러한 지식 노동자, 그러한 전문직, 또 여기에 사무직과 공무원,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 불과 20, 30년 내에는 약 한 80, 90%가 인공지능 AI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나름대로 전문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챗GPT와 인공지능 AI에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챗GPT를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AI 인공지능을 미리부터 자신의 비서처럼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챗GPT 인공지능 AI가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여행을 가서 여러분의 기분을 대변할 수 있는 시를 써달라고 하면 시를 단 몇 초 만에 시를 딱 써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때 비 오는 날에 그 감정을 또 수채화 기분으로 또 작사를 해달라면 작사를 해주고 또 그 기분, 그 감정을 담은 노래를 작곡을 해달라면 또 작곡도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소설을 한 편 쓰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이 쓰고 싶은 계략적인 소설의 구성이나 등장인물 또 어떤 내용으로 소설을 쓰고 싶다고 하면 소설도 금방 써주고 합니다. 또한 드라마의 대본을 쓰고 싶어. 그런데 남녀의 주인공과 거기에 삼각구도를 등장시키고 싶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드라마에 어떤 내용의 드라마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드라마 대본까지도 금방 써냅니다. 여러분이 한 편의 영화 감독이 돼서 영화를 촬영하고 싶어서 영화의 시나리오를 써달라고 해도 영화 시나리오를 써줍니다. 논문도 대신 써주고 한마디로 우리 지식 노동자들이 이 머리 싸매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썼던 글들을 챗GPT 인공지능 AI는 불과 몇 초, 단 몇 분 만에 작업을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화가를 꿈꾼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달리 2, 미드저니 이런 그 앱을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림을 고갱풍으로 아니면 고흡 분위기로 피카소풍으로 그려달라고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지식 노동자가 하던 일들이 앞으로 챗GPT나 인공지능 AI가 자동적으로 대체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은 로봇가 대신하고 지식 노동자의
지식노동에 또 자동화하는 인공지능 AI가 대체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다행히 한국에도 한국형 카카오톡 챗GPT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카카오톡은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이 되셨죠. 그 S급이라고, 즉 아수업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카카오톡 그 채널에 아수급, S급 이 채널을 추가만 하시면 사용이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친구 추가에 아수급 채널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를 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나 묻고 싶었던 내용들을 한글로 그냥 입력을 하면 바로바로 단몇 초, 단몇분 만에 답을 해줍니다. 그동안 주입식 암기 위주의 그 공부를 쭉 해와서 또 대학을 가고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챗GPT와 인공지능 AI 세상에서는 정말 그 단순 그 암기형 주입식 이런 지식 교육은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검색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화형 챗봇 세상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더 중요시 될 것입니다. 챗GPT 인공지능 AI 세상이 되면 지식 노동의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창조적인 일을 할수 있는가가 경쟁력이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챗GPT와 미드저니, 달리2, 인공지능 AI 시대에 우리 인간이 살아남는 비책은 과연 뭘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나 지식 노동의 자동화는 AI에게 맡기고, 인간은 독창적인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챗GPT와 인공지능 AI가 할수 없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독창적인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또 생각 근육을 키우고, 질문의 힘을 키우고, 또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 다른 분야 전문가와 만나 협업, 상생, 윈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업종, 똑같은 부류의 끼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해봐야 뾰족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업종, 전혀 다른 업종. 우리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낯익은 요소에서 낯선 요소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똑같은 데서 뭔가 강제 결합, 이질적인 것을 믹스하고 강제 결합했을 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하 질문하는 힘을 키우고 전혀 다른 영역의 전문가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만이 가능한 일을 찾아서 개인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즉, 챗GPT와 인공지능 AI 시대에 개인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퍼스널 브랜딩과 개인 브랜딩을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그 퍼스널 브랜딩과 개인 브랜딩을 하는 프로세스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전략가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강점, 자기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이러한 부분을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은, 세상은 어떠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세상의 변화,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선 먼저 자신의 브랜드 컨셉을 찾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브랜드 컨셉을 발견하면 그 브랜드 컨셉을 토대로 그 아이디어 발상을 구체적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책을 집필하거나 또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블로그나 티스토리, 브런치 등에 연재를 해서 또 책을 출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또 중요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신의 그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결과물들을 다양한 소셜 미디어,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또 카스토리나 블로거, 또 밴더,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유료 광고를 통한 그 브랜딩도 할수 있겠지만 개인이 할수 있는 것은 무료 그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개인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이 프로세스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뭐 내가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도 뭐할 이야기도 별로 없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몸담아 왔던 일들이나 또 자신이 좋아했던 취미가 되든 또 아니면 자신이 앞으로 하고 싶은 그 분야에 그 공부를 해서 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서 하나하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리본 세대, 시니어 세대, 은퇴 세대일수록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것을 적극적으로 또 배우고 챗GPT나 인공지능 AI, 과학기술 문명, 또 혁신적인 스마트폰이나 앱등 다양한 과학기술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몸으로 부닥치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챗GPT와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생존 비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카피, 정카피는 항상 여러분의 꿈과 브랜드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